안녕하세요. 장영원 채널의 장영원입니다. 오늘은 작곡과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깎아봤을 법한 이비연필 깎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엄청나게 오랜만에 깎아보는데요. 부디 한 번에 잘 깎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비연필 작곡과 학생들이 깎는 법이 조금 일반적인 연필 깎는 법하고 좀 다르게 약간 특이한 편인데, 어떻게 깎으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렇게 잘 깎을 수 있을지 제가 터득했던 나름의 요령들 를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부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깎으러 갑시다. 안녕. 자, 지금부터 연필을 깎아볼 건데요. 오늘의 준비물은 이비연필. 저는 톰보우 가장 일반적인 이비연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커터칼. 커터칼은 저도 지금 한칸 잘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터칼은 조금 잘들수 있도록 안 갈렸다고 해야 되나요? 좀 울퉁불퉁하지 않은 면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잘안 깎일 것 같다 하면은 과감하게 한칸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이. 저는 지금 A4용지를 하나 준비를 해 두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는 그냥 이면지나 이런 안 쓰는 종이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비연필을 준비해 줍니다. 이비연필을 준비를 하고 지금부터 이걸 깎을 건데요. 칼날은 너무 많이 내실 필요 없고요. 한요 정도, 적당하게 이 정도를 내시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밀면서, 이런 식으로 밀면서 깎을 겁니다. 참고로 이게 깎다 보면 손이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냥 깎아도 당연히 여러 개 깎으면 아플 수는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손이 아팠던 이유가 바보같이 칼 등에다가 손을 대고서 이러고 밀었었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이 정도쯤에다가 손을 대고 칼을 이렇게 밀듯이 깎을 겁니다. 처음에 이 연필 깎으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좀먼 부분에서부터 밀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확 들어가서 이 연필심을 내려고 하면 안 되고, 좀 완만한 경사를 따라서 한요 정도, 굉장히 완만한 경사를 따라서 깎아 나가셔서 서서히 연필심이 드러날 수 있게 깎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연필심이 드러나게 하려고 깎게 되면 당연히 예쁘게 깎일 수가 없어요. 그럼 저도 오랜만이지만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잘 깎였으면 좋겠다. 우선 이 각진 부분들 따라서 먼저 한 번씩 이렇게 하고요. 우선 각진 부분들 따라서 한 번씩 깎아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이사이에 틈이 또 각이 생기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틈의 각을 또 따라서 한번 잘라줄게요. 이게 잘 깎는 요령이 점점 생기다 보면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잘 깎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사실상 각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또 멀리서 이렇게 거리를 조금씩 내면서 연필심이 나오도록 경사를 여전히 완만하게 해서 서서히 깎아 나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깎을 때좀 이러면 좋다 하는 건 힘을 일정하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갑자기 힘을 빡 하고 넣는다든지 하면 자칫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양 자체가 되게 예쁘게 안 깎일 수가 있어서 힘을 일정하게 주는 게 꽤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슬슬 연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네요. 처음에 깎기 시작한 부분이 한이 정도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연필심을 한요 정도는 드러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뒷부분에서부터 이제 밀어서 다시 깎아 나가기 시작할게요. 연필을 깎고 있으면 묘하게 돋닦는 느낌이 들어. 오랜만에 깎는데 의외로 잘 깎이네? 왜지? 어째서지? 좀 예쁘게 잘 깎인 것 같은데요? 연필 이 검은색 말고 이 살색하고 비슷한 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연필깎이에다가 넣어서 연필을 깎으면 한요 정도밖에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깎을 때는 한요 정도 내는 느낌으로는 깎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제 손이 작기는 한데. 그리고 연필심은 대략 1cm에서 1.5cm 사이 정도 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연필 깎을 때보다는 훨씬 더 길게 연필심을 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엄청 빨리 닳아요. 이게 입연필이다 보니까 물러서요. 순식간에 닳아서 사라질 거예요. 일반적인 연필 깎는 길이보다 조금 더 연필심을 많이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 깎았느냐? 아니고요. 이제부터 연필심의 모양을 네모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연필을 살짝 세워줄 건데요. 그냥 지금 단면으로 보면 연필심의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이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냥 이 상태로 딱 두시고요. 얘를 옆에서 갑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연필 깎을 때 모양처럼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연필 깎을 때 모양이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는 거죠. 이게 연필심이 물러서 되게 잘 밀리거든요. 이게 평평한 면을 하나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하게 한 면을 우선 하나 만들어 놨으면, 콧소리 왜 계속 나가니 짜증나게. 평평하게 한 면을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바로 반대면에 다시 또 평평한 면을 만들어서 양쪽이 평평한 면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연필 하나 깎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칼 갖다 대고 싹싹 긁기만 해도 잘 긁혀서요. 크게 힘이 들지 않아요. 연필심을 이렇게 다 갈고 나면요. 우리 아까 봤을 땐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옆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앞에서 봤을 때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이제 이거를 뾰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평평하게 이 연필심을 가른 부분을 꼭그 마치 내가 미대생이 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삭삭삭삭삭삭삭만 해도 되게 잘 갈릴 겁니다. 한쪽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반대쪽도 평평하게 면을 만들었으니까 반대쪽 면도 돌려서 이렇게 색칠 공부하듯이 세상을 검게 물들이는 기분으로 이렇게 검게 종이를 물들여 줍니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뭐 이면지나 안 쓰는 종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점점 뾰족해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더 완벽하게 갈아 볼게요. 연필심 끝에 가는 것도 힘을 좀 밀려게 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부러져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좀 이렇게 유난히 한쪽 방향으로 갈릴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유의해서 힘을 잘 배분해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연필심을 다 갈았습니다. 저는 조금 오랜만에 했더니 여기 지금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갈린 거 보이시나요? 저는 약간 이렇게 돼버렸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사선이 되면 안 되고 일자로 해서 좀갈수 있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뾰족해졌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특이하게 깎은 연필로 악보를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넵, 제가 오선보를 준비를 또 해왔습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우선 우리가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끝부분으로는 세로줄이나 뭐 이런 줄을 긋는데 쓰면 굉장히 용이합니다. 깔끔하게 줄을 얇게 그을 수가 있죠. 거의 샤프만큼 진짜 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음표 머리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 그리고요. 전 지금 오랜만에 손사보라서 지금 예쁘게 잘안 그려질 텐데, 음표의 이런 기둥 같은 것도 다 뾰족한 면으로 쭉쭉 그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연필에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있지요. 음표를 이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또이 연필이 활약을 합니다. 우리가 네모나게 연필을 깎아놨기 때문에 그으면 이렇게 두꺼운 면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연필의 장점이지요. 네, 이렇게 연필 깎는 법을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사실은 요즘엔 말이죠, 세상이 좋아져서 네모난 모양으로 나오는 샤프심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예 네모나게 나오는 샤프심, 그리고 그 샤프심이 들어가는 샤프 펜슬 뭐 이렇게도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안 써봤어요. 저는 다 연필로 깎아서 썼었고, 아직까지도 연필을 깎아서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 연필 깎아서 사용하는 분들 중에 저는 연필이 좀 예쁘게 안 깎여요, 연필을 어떻게 깎아야지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셨던 분들께 부디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